자, 청원경찰의 무기 관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무기 휴대를 하기 위해서는, 청원주가 신청을 하죠. 그렇죠? 청원주의 신청입니다. 그러면 신청은요, 지방경찰청장이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서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수 있다. 그러면 지방경찰청장이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수 있는데, 관할 경찰서장을 시켜서 대여하게 할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무기휴대에 관한 규정을 보면, 자, 무기휴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사기. 자, 우리 한번 가스 발사기, 가스총, 이런 거죠. 그래서 청원주는 총포도금 화염유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의 소지 허가를 받아. 자, 분사기 소지 허가는 누가 받죠? 청원주가 받습니다. 청원주가 받아서 청원경찰로 하여금 그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 수행을 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사기의 정의가 그곳에 나와 있죠.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 이제 무기 대여와 관련해서. 자, 무기 대여의 신청. 자, 누가 하는 거죠? 자, 신청은? 자, 청원주가 합니다. 그죠? 청원주가 하고. 누구한테 합니까? 하면 지방경찰청장이 하죠. 다만, 이게 거치는 것이 관할 경찰서장을 거치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 대여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자,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의 기부채납. 자, 기부채납이란 말은요, 무상증여, 이 말이야. 무상으로 증여를 받은 무기에 한정해서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 대여 신청 주체는 청원주고요. 대여 방식은 지방경찰청장이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기의 관리 볼까요? 자, 무기 관리 상황의 점검 및 무기 관리 수칙의 준수입니다. 자, 먼저 점검 주체. 자, 점검 주체는 누가 점검하죠? 이건 관할 경찰서장입니다. 자,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의 무기 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기 관리 수칙의 준수 의무는 누구한테 있나요? 자, 이것은 청원주와 청원경찰이죠. 자, 무기 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은 청원주의 관리 수칙으로 자, 통보 사항이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자,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 책임자를 지정합니다.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원주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무기와 탄약의 관리 실태를 파악해서 자, 다음 달 3일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주는 대여받은 무기와 탄약의 분실, 도난, 피탈. 자, 피탈이란 말은 남한테 빼앗겼다 이 말입니다. 또는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 대여받은 무기와 탄약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통보사항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자,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의 관리를 위해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합니다. 그럼 매월 무기와 탄약의 관리 실태를 파악해서 다음 달 3일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고요. 그리고 대여받은 무기와 탄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비치 기록 사항 볼까요?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았을 때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무기 탄약 출납부가 있어요. 그리고 무기 장비 운영 카드. 자, 탄약 출납부와 무기 장비 운영 카드를 청원주가 갖춰두고 기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무기고 탄약고 관리와 관련해서, 자,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무기와 탄약고는 단층. 자, 단층은 층이 하나 있다 이 말이죠. 단 하나의 층. 층이 하나. 단층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환기, 방습, 방화. 그리고 총가 등의 시설을 해야 되는데, 총가는 총을 걸어두는 거죠. 총을 걸어두는 받침.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탄약고하고 무기고는 어떻게 되죠? 붙어 있으면 안 되죠. 떨어진 곳에 있어요. 떨어진 곳. 그 위치는 사무실이나 그 밖에 여러 사람을 수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오가는 시설로부터 격리되어 있어야 돼요. 탄약고와 무기고는
떨어진 곳이고, 그리고 또 그 위치는 일반적인 사무실이나 시설로부터 격리되어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무기와 탄약고에는 이중 잠금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쇠는 관리 책임자가 보관하고요. 근무 시간 이후에는 누구한테 인계하죠? 숙직 책임자에게 인계합니다.